자, 2차 방정식의 뜻 보실게요. 2차 방정식의 뜻.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x에 대한 차수가 2차인 그런 방정식을 갖다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2차식은 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2차 방정식인 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2차라고 했으니 a에 대한 놈이 0이 아닌 이런 상태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다라는 내용이지. 어렵지 않아요. 그때 여기는 x의 값이 궁금했대. 그래서 이 x의 값을 구하는 거를 2차 방정식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4x-5는 자, 4x-5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는 2차 방정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를 갖다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버리면 4x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4x 4x 더해주니까 8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어서 이쪽에는 요 식이 2차식이 아니지.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X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3x 제곱은 4x 마이너스 1. 3x 제곱은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x에 대한 2차항이 살아 있으니 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은 5x 마이너스 2 5x 마이너스 2 플러스 2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x에 대한 3차항이 보이지. 이제 3차항이 보이기는 하지만 얘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세제곱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공유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2x 세제곱 2x 세제곱 날아가죠. 그 남아있는 게 뭐겠어?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니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3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x에 대한 3차항이 보이죠? 근데 얘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치?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시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이면 동그라미, 해가 아니면 x를 안에 쓰시오라고 나왔어. 자, 첫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래.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에 뭐가 써 있냐면 루트 5가 써져 있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루트 5를 집어넣으면 루트 5의 제곱일 거니까 얘는 5 빼기 5는 0, 한 요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요거의 해가 맞는 거야. 맞는 거. 자, 두 번째로 x-3, x 플러스 4는 4. x-3, x 플러스 4는 4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에 4라고 되어 있네. 4. 자, x에 4를 집어넣으면 요게 성립이 될까? x에 여기 4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돼? 1 되겠지. 여긴 4 집어넣으면 얼마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8이 4래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립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거다. 2차 방정식은 맞지만 4가 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2분의 1x제곱, 2분의 1x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는 플러스 2는 1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대입을 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했대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는 1. 자, 이거 맞나? 네.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2. 즉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마이너스 1에다 1을 더해주면 1이 나오잖니. 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치?